안녕하세요. 엑소옥수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 이발학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발학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발학현의 위치 같은 경우는 직접 도쿄도와 후지산을 칠수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 미나미 도호쿠를 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이발학현 같은 경우는 후지산, 그 다음에 이 도쿄도, 그 다음에 또 역시 주부지방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지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지금 이즈 오오시마라든지 지금 이즈 제도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즈 제도에 계속 지진 나고 있었습니까? 이 이즈 제도의 지진에도 영향을 지금 계속 그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즈 제도의 지금 오오시마와 지금 이즈 니이지마, 그 다음에 코우주시마에서 계속 지진 나고 있는데, 이 이즈 제도의 지진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지금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과거를 좀 최근을 돌이켜보면요. 지금 4월 28일에 지금 3.4의 이바라키현 지진이 있었죠. 4월 28일에 지진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3일에도 이발학현이 내륙 지진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도 내륙 지진이 이발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9일에도 이발학현의 지진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월 28일, 그리고 5월 3일, 그리고 5월 7일, 5월 9일, 5월 10일, 지금 이발라켄이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이발라켄의 지진은, 이거는 도쿄를 직접 강타할 수 있는 도쿄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의 지진이기 때문에, 도쿄의 대지진과도 큰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발라키현 말고 지금 대만에도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는, 대만은 지진을 보시면은 대만은 지금 랴올리 여기입니다. 이 랴올리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지금 랴올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여기 3.2이고 진원의 깊이는 18.4km인데요. 여기는 이 랴올리 이 위쪽에 TSMC 공장이 대만의 굉장히 중요한 공장인 TSMC 관련돼 가지고 또 주식 관련돼서 뭐 투자하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삼성전자와의 서로 간의 어떤 코퍼레이션도 하고 약간은 뭐 경쟁 업체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또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또 애플의 부품의 OEM 제조 회사들도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미아올리 이쪽에 지나가 이쪽에 수많은 이 애플 OEM 제조회사부터 해서 대만의 그 파운드리 제조업체인 TSMC 회사, 그 다음에 또한 이곳에 뭐가 몰려있냐면 다툰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타이베이와 다툰 화산이 있죠. 이 화산, 그 다음에 여기 구이산이 있습니다. 이곳의 폭발과도 대연관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의 지진 상황을 우리가 꼭 면밀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의 지진 상황 역시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국에도 지진이 발생, 지금 보시면은, 아, 이게 또 수천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보겠습니다. 아, 역시 쓰촨에, 쓰촨성은 베이징 대지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쓰촨성은 이게 산샤댐과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5월 10일 저녁 10시 44분 40초에 이 쓰촨성 아바조 헤이수이 시엔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원의 깊이 17km이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쓰촨성 같은 경우는 산샤댐과의 연관성이 꼭 있는 곳입니다. 산샤댐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창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산샤댐은 여기 지금 이창이 있습니다. 여기 우한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난징, 상하이, 그렇죠? 보시면
여기 지금 이창에 바로 한요좀 위쪽에 이쪽에 지금 산샤템 있는데요. 지금 표시가 여기 우선 오늘 지진이 난 곳에서 계속 지금 이 산샤템을 직접 강타를 하고 있죠. 이 수많은 이것들이 다 지금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쓰촨성 이 근처에도 지금 이미 지나간 것들은 표시가 안 됐지만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이미 난 거는 지금 표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산샤댐을 치고 있고요. 읽으면 산샤댐이 붕괴될 경우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식으로 해가지고 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어떠한 수혜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이 해안가 위주, 연안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원전이 중국의 원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도 역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샤댐은 단순히 이댐 붕괴로 인한 그 사고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그 원전의 피해, 더군다나 이 말씀 여러 번 드신 편서풍,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연안에 있는 원전들이 폭파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전들이 폭파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구나 편서풍과 또한 이 크루시오 해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직접, 우리 중국에는 피해가 없고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이 중국의 원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중국 원전은 오히려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우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지금 쓰촨성 지진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중국의 산샤댐과 또한 중국의 이 충칭의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충칭의 저 지진 및 홍세령의 이 산샤댐 근처의 충칭에도 계속해서 산샤댐 주변 부분에서 계속 홍수가 나면서 산샤댐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리 계속해서 중국 상황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전은 연안 쪽에 있으며 이렇게 바다 연안 쪽에 있고, 이 연안 쪽에 냉각수를 원전은 그 냉각수를 아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항상 이 연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 쪽에요. 따라서 이 연안 쪽에 대부분의 그 중국의 원전들이 몰려 있고 폭발 시에는 대혼란이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상을 보면요, 5월 11일 오전 4시 2분 24초에 전라북도에서 1.5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에는 강원 삼척시에서 저녁 11시 23분에 1.5. 그다음에 포항에서 어제 새벽 3시에 1.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 경산에서 역시 1.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